자, 952번이요. 다음 중 항등식인 것은, 항등식이라는 건 뭐라고 했죠? 좌변과 우변이 같은 거, 이런 모양으로 정리되는 거를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1번, ex-3은 3-2x. 딱 봐도 좌변과 우변이 좀 달라요. 그죠? 그래서 2x를 이쪽으로 넘기면 플러스 2x 이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3을 이쪽으로 넘기면 플러스 3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계산돼서 4x, 얘는 6 이렇게 해서 x는 2분의 3. 왜냐하면 4분의 6이니까 2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야.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 해서 이렇게 계산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얘는 방정식이죠. 2번 5x-8은 마이너스 5x-8 이렇게 나온다. 얘는 가로 계산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한 번 이렇게 곱해줘. 그래서 5x-40 이렇게 나와요. 얘는 마이너스 5x-8과 모양이 아예 달라요. 그러니까 얘는 방정식이 되겠어요. 3번 4가 5보다 크다. 이건 그냥 부등식이죠. 넘어가죠. 그냥 부등식이야. 5가 4보다 크다는 말은. 그 다음에 2x-3. 자, 얘는 하나하나 곱해준다고 이렇게. 그럼 얘 뭐가 나와? 2x 그렇지. 마이너스 6. 좌변 우변이 어떻다? 같죠? 같으면 항등식이다. 5번도 마찬가지로 5번은 이렇게 푸는 거예요. 3x 플러스 1은 10이다. 그러면 일단 양변에다가 마이너스를 없애주기 위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더해. 그러면 3x가 남고 이쪽은 9가 남죠. 그러면 3을 없애주기 위해서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x만 남죠. 이렇게 약분해서 1이 되니까. 그래서 3. 이런 방정식이 나옵니다.